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편의 이제 시리즈의 비디오를 통해서 한인들의 인종차별 그리고 한국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고요. 이게 세 편이 될지 백 편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만큼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다뤄보고자 하고, 그 인종차별의 그런 사례 그리고 인종차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그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 이런 거에서 좀 다뤄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보고, 그러면 좀더 이제 더 어렵고 복잡한 걸로 넘어가 보자 합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상당히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가끔씩은 이거를 어떻게 잘 악용하면은 뭐 금전적인 이득을 보거나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범죄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편 배달이죠. 소포 같은 게 배달될 때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 집 앞에 또는 아파트 문 앞에 그냥 툭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노리면 범죄를, 그러니까 이걸 다 훔치는, 아주 쉽게 훔치는 범죄를 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죠. 약두달 전에. 이건 이제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 LA판 2016 4월 16일 판이고요. 3면입니다. 3면. 그래서 우편물 싹쓸이 절도범 한인타운 휩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 이 기사를, 이 헤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신문을 좀 보신 분이면은, 미국에 나오는 한인 신문을 좀 보시면은 뭔가가 좀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여기 빠진 게 있죠. 흑인 절도범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끔씩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한 격주로 나오나요? 흑인들이 또 무슨 사고를 쳤네라는 게 항상 3면에 나옵니다. 3면 기사로. 딱 이 위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본게 흑인 2인조 강도. 요거를 제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요, 한인타운 흑인 2인조 강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올라가서.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뭐가 나왔다면 흑인 인조 강도예요. 흑인 인조 강도. 아이고, 아이고. 중앙일보. 2016년 한해 동안 만에 흑인 인조 강도 기사가 1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중복도 있겠죠. 모바일 버전도 있고 등등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해도 엄청난 수의 기사가 생산되고 있는 거죠. 중앙일보 하나에만. 다른 이제 양대 축은 한국일보가 있고. 그만큼 이제 이 기사가 이제 흔하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그 흑인 인조 강도도 있고, 뭐 멕시칸 범죄자의 뭐 한인타운 떨어 등등. 이런 이제 헤드라인도 상당히 잘 팔립니다. 자주 나와요, 기사로. 그래서 왜 이번에는 넣을 법했는데 왜 이번에는 흑인 절도범이라고 안 썼는가? 범죄자가 흑인처럼 안 생겼어요. 백인이에요, 백인.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써놨죠. 기사 내용에는 나와요. 백인이 두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흑인 뭐 2인조 강도 기사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자, 봅시다. 택 사무실의 2인조 강도. 여기에 흑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8번. 짧은 기사예요, 짧은 기사. 이건 너무 짧네. 여기는 한 5번. 검색. 흑인. 3번 나왔네요, 3번. 여기, 아이고,
그다음에 여기 기사 제목 빼고 세 번 나왔어요. 좀 긴 거 없나? 이것도 별로 안 기네. 이거는 한 여섯 번 나왔겠네.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와. 그다음에 또 잡았다. 흑인 강도. 한 번밖에 안 나왔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흑인이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범죄자는 흑인이 아니었어요. 흑인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백인이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백인 강도는 잘 안 팔려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재미있는 우편물 싹쓸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줬죠. 그리고 인종은 뺐어요. 그냥 제목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상 이런 선동적인 제목들이 한인 언론에 나왔었고 범죄자 인종이 강조되었고 한인 사회의 경우에 다른 민족과의 교류가 상당히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거는 내가 물건을 팔고 있고 구매자가 뭐 흑인이거나 멕시칸이거나 등등 라티노거나 그리고 항상 충돌이 있죠. 말이 안 통하거나 또는 장사를 하면서 손님과의 항상 있는 충돌이 근데 이제 그런 충돌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친구나 뭐 교회를 같이 다니거나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정보가 교류가 단절돼 있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뭐 흑인 문화 축제 이런 거 나올까요? 안 나와요. 라티노 문화 축제 안 나와요. 무슨 행사가 있다 안 나와요. 한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5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외에는 나올 일 없고 그 축제 때문에 저기 트래픽이 막힌다. 그러면 나오죠. 뭐가 나오냐? 트래픽이 막히는 정보가 나옵니다. 행사가 뭐였는지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정보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한인들은 언론을 통해서 흑인들과 라티노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 뉴스는 거의 99%가 범죄에 대한 뉴스입니다. 누가 뭐 흑인 2인조 강도가 또 뭘 했다. 그럼 이제 읽는 사람들이 흑인 2인조 강도가 또 뭐 했구만.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읽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사를 계속 보면서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흑인과 라티노가 범죄율이 한인들보다 훨씬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흑인을 만나도 흑인이 인조 강도 또 나타났네 그러면서 나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돈 있는 티 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조심조심 걸어다니죠. 이 문제는 이제 한인 언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어 신문들도 이런 문제를 가졌었죠. 3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대놓고 무식하게 무슨 뭐 흑인 강도 어쩌고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신문에서. 그랬다가는 소송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 훨씬 더 교묘하게 이제 이런 인종차별이 문화의 이모저모에 스며들어 있죠. 대표적인 게 헐리우드 영화들.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허구한 날 주인공이 백인이고 그리고 악당들은 다른 소속이고 그리고 이제 백인 주인공이 악당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게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너무 뻔한 줄거리에 감독들 본인들도 질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 요즘에는 이제 백인이 주인공이 백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돕는 조수가 소속이고 그리고 악당도 백인이고 그리고 조수가 소속이고 또는 조연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 백인이 이제 악당하고 싸워가지고 대신해서 이겨주죠.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스토리라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이제 교묘하게
인종차별적인 스토리를 집어넣는 것도 계속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 개선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뻔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한인들의 경우 미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대중문화를 접하고, 뭐 영화, 뭐 음악, 뭐 뉴스 등등을 접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미국에서 공유되고 미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적 서사를 이미 접하고, 수백 번 듣고 내재화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미 이제 편견을 이미 가지게 기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이미 언론에서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고, 누가 이따위로 흑인이 범죄자가 흑인일 때만 흑인이라고 제목을 쓰고, 범죄자가 백인일 때는 안 써주고 아예 기사를 안 내거나, 이것도 되게 흔하죠. 기사를 아예 안 내거나, 또는 조그맣게 내거나,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는가라는 문제는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차별적인 행위로 인식돼서 이미 깊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같은 데서는 인종과 범죄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른 요소들을 보고서 그것을 이제 기존에 이제 자신의 그 머릿속에 인종차별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끼워 맞춰서 그것을 기억한다 라는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증명한 바 있고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백인은 처벌을 덜 받고, 또는 아예 기소를 안 받거나 무죄를 판결을 받거나, 그리고 이제 흑인이나 소수민족은 판결을 더 엄중하게 받는다는 것도 이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제 현재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정리가 되어 거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한인 언론들은 이런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서 이미 심각한 인종차별 의식을 부추기는가? 라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이미 한인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을 더 심어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잘 팔린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30대 아저씨들한테 감성에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번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고, 앞으로도 한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